한 끼 식사 대용으로 인기 만점인 샌드위치. 모짜렐라 치즈 한 개만 주세요. 샌드위치는 7,500원인데요. 가셔서 17,800원입니다.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요. 가격부터 차원이 다른 이 샌드위치의 맛은 어떨까요? 천장 뚫을 정도? 먹어보지 않고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어요? 고품격이라는 차별화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상은 뭐 하루에 한 2천만 원. 왜? 하루에? 샌드위치 하나로 신용불량자 탈출. 어서 오세요. 연매출 40억을 달성한 정주백 씨의 성공 비결을 들어봅니다. 오호. 서울 강남의 한 가게.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들이 찾는 것은 밥이 아닌 샌드위치. 쉴 틈 없이 주문이 쏟아집니다. 밥 한 끼 가격과 맞먹는 이 음식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떨까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요? 이게 맛 같은 부분이나 이 재료 같은 게 신선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먹을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료 같은 게 막 눅눅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아, 신선해요. 좋은 재료로 음식의 질을 높인 것이 성공의 비법. 서울시내에 있는 웬만한 제과점의 샌드위치는 다 먹어봤을 겁니다. 뭐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백화점도 뭐 수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토핑하는 순서, 또 배합하는 순서, 그거를 이제 뭐 쭉 연구하면서 세상에 있는 샌드위치는 다 연구하지 않았을까. 이야, 그 정도예요. 끊임없이 이어진 연구 끝에 마침내 그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거래처에 한번 가지고 갔는데 납품을 받을 테니까 가격이 얼마냐, 가격을 제시를 했더니 누가 그걸 먹느냐, 밥을 먹지. 그 다음날 갔더니 뭐 쇼케이스에 진열한 지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매진이 되고. 제품 출고했던 제품이 점점 판매량이 늘어 100개가 1000개가 되고 만 개가 됐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얼마나 맛있네. 근데 이게 성공의 길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아내와 이별한 그는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무작정 시작한 김밥 장사. 밤새 만든 김밥 300줄은 가격 경쟁에 밀려 적자만 남겼습니다. 호떡 장사, 과일 납품, 슈퍼마켓 운영 등 7번의 실패 후 그는 삶의 끈을 놓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두 아들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난 정주백 사장.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맛본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 회장님 닮아 서 나중에 꼭 그렇게 된다고. 아이고. 너무 모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 배울 사람 없어 날 배워. 아이 말도 안 되고. 사업 실패 후 역시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는 윤주원 씨.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까지 간 상태에서 사실은 목포에서 서울까지 8일 동안 혼자 걸어왔었어요. 회장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아라. 열정만 있다고 또 하지 말아라.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라. 그래서 한 300평 되는 고깃집에서 그냥 6개월 동안 일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년 전 작지만 자신의 가게를 갖게 된 윤주원 씨를 격려하며 정주백 사장 또한 의지를 다집니다. 첫 번째 성공 비법, 철저한 식재료 관리, 검증에 검증을 더하라. 매장 지하에 자리한 제조실, 명품 샌드위치가 탄생하는 곳인데요. 사장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장 밑에 이렇게 따로 빵 만드는 공장을 만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신선함이죠. 네, 프레시한 거. 위생이 아주 철저하네요. 양파 녹은 거는 없어요? 녹은 거. 이렇게 뭐 물에 너무 담궈 놔서 녹았다든가. 반도체. 죄송해요. 가차없이 제거하시고. 양상추도 벌레 많이 나오니까 낮장으로 꼭 씻으셔야 돼. 제대로 제거하시고 아주 싱싱한 것만. 음식에 한해서는 조금 철저한 편이라서 우리가 실수하면 좀 많이 무섭죠. 재료 검증에 검증을 더해야 진정한 명품 샌드위치가 탄생합니다.
커리치킨 샐러드 샌드위치요? 네. 이거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아, 지금 이제 다 매칭됐거든요. 선생님께서 지금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네, 이제 3시쯤에 또 2차 아. 또 나오게 하거든요. 근데 아. 가끔 있어요. 네. 어떻게 그래요? 아쉬운 대로 그냥 다른 것도 다 맛있긴 하는데 제가 또 특히 그 샌드위치 좋아해서 가끔 찾는데.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하는 탓에 당일 소진 판매 원칙으로 품절 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회원님. 네. 오늘 매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중간 매출액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 중간이죠.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별 말씀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카드 점포가 더 많아요. 네. 현금보다는 카드 매출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 점포를 보셔야 지금까지의 매출액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매출액은 6시 현재 132만 9천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공 비법, 부지런한 생활 습관이 성공의 지름길. 주재료는 직접 사야 직성이 풀린다는 정주백 사장이 농수산물 시장을 찾은 시각은 새벽 5시. 어려웠던 시절에는 외상의 타반사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선금 결제를 한다는 그를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요즘 벌레 좀 나오지? 그럼요. 요즘 벌레 나오지. 샌드위치 인생 10년 만에 채소 전문가가 다 됐는데요. 아, 우선 양상추 보시면 물에 젖어서 녹거나 이렇게 썩어 들어가거나 그리고 이 꽁지가 녹지 않았잖아요. 아주 싱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좋죠. 아주 싱싱합니다, 물건. 좋아요. 아, 살살 다뤄. 절대 얕아서는 안 되는 깐깐한 손님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조금 뭐 좀 물건 나쁜 거 하면 언제든지 전화 와요. 바꿔달라고. 아, 그럼. 아, 그래도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 괜찮아. 그래도 좀 그래요. 종을 드리지, 물건을. 근데 종을 원하니까. 새벽 시장을 찾아 좋은 재료를 선점하고 나면 기분이 날아갈 듯 상쾌하다는 정주백 사장. 좋은 식재료를 쓰는 것만이 고객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주백 사장이 가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서는데요. 여기는 매장이 아니네요. 예, 여기는 우리 본사입니다. 공장. 아, 공장이 따로 있으세요? 예, 예. 제가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터전을 잡았고 제 2의 인생을 열어준 소중한 곳입니다. 칼대면 갈변대. 네. 그냥 피 틀어가지고 아삭 소리 나요. 포기해 볼게요. 아삭 소리 들리죠? 중요해요, 샌드위치에서. 예. 사소한 처리 공정도 직접 나서서 체크하는 그는 여전히 초심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 실패 속에서 그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준 것이 바로 빵인데요. 그래서 이 기계가 그에게 더욱 각별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 처음 할 때 한 10년 됐습니다. 그때 중고로 샀는데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 기계 많이 끌어안았죠. 제발 잘 나하고 같이 한번 잘 해보자. 예, 많이 끌어안고 많이 쓰다듬고. 하지만 인생은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가시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종이를 깔고 그 위에다가 진짜 뭐라 카펫 같은 거 그런 거 깔고 전기장판 깔고 살았어요. 칸막이 없이. 모진 실패를 이겨낸 정주백 사장. 야, 옷 갈아입고 빵 구워라. 빵 구워요? 응. 갑자기 등장한 한 남자 누구일까요? 저 우리 큰애. 네, 지금 이제 거미줄 형태가 나오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빵에 관심을 갖고 신제품 연구에 함께 매진하고 있는 큰아들. 아버지에게 자식이자 좋은 동료입니다. 이런 빵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흡족하고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제 뭐 이제 실패도 너무 많이 하셨고 저희한테 막 울면서 죄송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미안하다. 힘든 시간 부자는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이제는.